그러니까 본인의 닉네임 이제 사스케도 이제 닌자 만화 캐릭터에서 따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마트하게 경기하고 상대를 뭐 좀 힘시키는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그 닌자 어쌔신 스타일로 상대 이자 선수를 잡아낼 수 있을지 먼저 입장하고 있는 일본의 사스케 이스케 선수입니다. 자, 일본의 슈토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 슈토가 이게 UFC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로 굉장히 좀 권위 있는 단체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챔피언전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이제 로드 투 UFC까지 진출하게 됐죠. 네 그렇죠. 이 무림풍이 또 지금 중국에서 활발히 또 대회를 여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대회에 출신의 그 선수들이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자 선수는 바로 지난 오늘 경기에서 패배했던 케레모알리와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벤텀급에서 경기를 해가지고 2라운드에 패배를 했었는데요. 과연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케레모알리의 패배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스케 이스케 9승 1무 1패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7살, 진짜 166cm, 닌자 어쌔신 스타일입니다. 18승 3패, 25살, 진짜 171cm, 스트라이커 기반이지만 서브미션 승리도 많은 이자 선수입니다. 웨잉 인 at 145.5 pounds, fighting out of Tokyo, Japan, Kiyosuke Sasuke Sasu. 일본의 사스케 이스케 선수입니다. Weighing in at 145.5 pounds, fighting out of Sichuan, China, Yisa. 자, 무림풍에서 활약하고 있고 2승에 가까울 정도로 경력이 상당히 많은 이자 선수입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패더급 토너먼트 매치. 사격가지만 그래플링 능력도 뛰어난 이자 선수입니다. 이게 지금 그 패더급 경기인데 이자 선수는 벤터급에서 패더급으로 올라온 선수고요. 사스케 이스케는 라이트급에서 패더급으로 내려온 선수거든요. 그런 만큼 좀 실제 사이즈와 근력에서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도 좀 중요한 경기입니다. 바디롤을 노렸었던 이자 플랭디. 오우 플랭디 좋았어요. 라이트 왼손. 자 그리고 케이지 쪽으로 갑니다. 이자 선수도 일단 뽑아서 테이크다운 성공입니다. 먼저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이자고요. 자, 이자 테이크다운 좋았어요. 자, 팔목을 컨트롤 해주면서 안면 쪽에 파운딩 단발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어쨌든 간에 이자가 가진 무게 중에서 가장 강한 걸 하나 꼽자면 그래플링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만큼 여기서 본인이 좀 점수를 가져가고 재미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엘보 공격 사스케 이스케. 그립 뜯어내려고 하고 있는 케이스케입니다. 그립은 뜯어냈어도 이제 이자가 타이트하게 붙었기 때문에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케이지를 좀 잡았기 때문에 마저 넘어지는 않았고요. 이러면 백을 잡힙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겠는데요. 자 타이트합니다. 자 그립이 잡혔고 경기 종료됩니다. 1라운드 리어네이키드 초크 승리를 가져가는 중국의 이자 선수입니다. 아 이거 이자의 전력이 생각보다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테이크다운 당할 때 팔 쪽에 또 부상이 있었나요? 이자 선수가 생각보다 쉽게 백을 잡고 초크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초크까지 가져간 게 저 사스케이스가 이제 분위기 잡는 팔 쪽에 부상이 있어서 뭐 쉽게 내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전 테이크다운 상황도 그렇고 거기까지 이어가는 연계의 과정이 너무나도 매끄러웠습니다. 야 체급을 올려서 왔는데도 위체급에서 내려온 슈토 퍼시픽 립 패더급 챔피언을 상대로. 야 이렇게 쉽게 끝내나요? 와 그러니까 이게 슈토 챔피언을 이렇게 쉽게 잡아내는 거는 분명히 지금 클래스가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피니시까지 이어지기까지 과정이 너무나도 지금 연계 과정이 매끄러웠어요. 이미 테이크다운 당했을 때 표정 자체가 썩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다운 당할 때 그 오른쪽 팔을 짚는 장면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크다운 과정 중에서 이제 팔을 짚으면서 넘어갈 때 거기서 어깨 탈구라든지 부상이 좀 잘 발생이 됩니다. 그렇군요. 페이스케 선수는 좀 아쉬운 표정을 After 2 minutes 14 seconds in a round number 1, referee Mark Goddard calls a stop to the fight for the winner by submission via rear naked choke. 이자 1라운드 리어 네이키드 초크 승리를 가져가야 될 중국의 이자입니다. 자, 에피소드 2에서 홍준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준결승에서 이자 선수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What an absolutely fantastic finish. Your third rear naked choke. How good does this win feel? 你表现得太棒了，这是你职业生涯第三个裸脚，你现在感觉怎么样？
我之前那个采访的时候都说不看好我，我用自己的实力证明自己。 Everybody thinks I'm the underdog for the fight, but definitely I got a win. Absolutely, you did it. As soon as this fight went to the grappling department, it was obvious that you had an advantage coming into the fight. Were you confident that you would be able to handle him in the grappling exchanges? 就你们俩打到缠斗之后啊，明显你有巨大的这个优势，是不是这样？ 对，我跟你说了，我很全面，不管是站的也好，说起来也好，我一点不虚，我说了。Yeah, just like what I say in the interview, I'm well-rounded fighter. No matter it's on the ground, grappling, jiu-jitsu, I'm all good. 首先呢，感谢我的团队，就恩波格斗，还有上海PL UFC训练营，我的教练团队，我的兄弟们，以及我的家人，还有他们就一直支持我，他们就是一直支持我，就是我最大的动力嘛，就。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s for my team, Enbo MMA, and also thanks for the UFC Academy PI, and also thanks for my family. They always support me. I really, really want to thanks to them. 我就是为这个合同来的，合同准备好吧，合同是我的，不管是谁，遇到我你就倒霉了。 I'm going for to be the champion, so everybody just watch me. I will be the champion. Ladies and gentlemen,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카메라 감독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셨겠습니다. 굉장히 쿨하네요. 네, 맞습니다.